안녕하세요. 새롱꽃입니다. 서울에서 네, 라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날씨가 서울도 더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아, 얇은 원피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인스타 라방, 예, Q&A 진행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고민, 네. 늘, 오늘은 조금, 세게. 세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저는 어제 귀국했습니다. 어제, 네. 아,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여행 가면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서,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이유는 아마 심리적으로 내가 잘 먹어야지 건강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먹습니다. 네. 시차는 이번 여행은 시차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여행이었기 때문에 잠을 푹 많이 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어제 조금 이상했는데 뭐 괜찮아요.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골골해요. 골골. 근데 오늘은 점심 먹고 그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통에 물이 있는 어떤 통에 들어가고 그 물이 수소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뺀다. 이랬는데 이제 아는 분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한번 가야지 했는데 못 가다가 오늘 피곤하니까 발 마사지를 받아야겠다 했더니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몇 번 더 해보려고 그냥 티켓팅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몇 번 더 하고 효과가 좋으면 PPL은 아니고요. 예, 한번 포스팅 올릴게요. 코칭 잘 다녀오셨어요? 기다렸는데,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참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이번은 여행 가진 않았어요, 느낌이. 그냥 아들 만난 것도 저한테는 일이었고, 또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10번 라방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 18일 정도 일정이었거든요. 10번 라방했으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라방을 했으니까, 뭐, 일이었죠? 일도 했죠? 네. 네, 귀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0시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질문에 대해서 조금, 좀 가감 없이, 예, 조금 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들 아직 안 자죠?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 어떤 얘기 하냐면, 엄마 공부해? 엄마 선생님 나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 아드님과의 라방 좋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도 흐뭇했어요. 아, 코치님 반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된 반지예요. 네. 좀 커요. 커요. 근데 커도 뭐 괜찮아요. 네. 저는 교육 말고 코치님 피부 관리법 배우고 싶다고요? 피부 관리법이요? 네. 피부는 가급적이면 화장을 많이 안 하지만 기본 화장은 선블럭 열심히 바르고 네, 그다음에 저는 화장품을 여러 개 안 쓰고 하나를 듬뿍 쓰고 예, 그리고 같은 화장품만 오래 쓰지 않고 그냥 돌려가며 쓰고 네. 가급적이면 순한 거 쓰고 그리고 입술 같은 데는 절대 립스틱 잘 안 바릅니다. 네. 딸이 8월에 미국에 교환학생 가서 저도 미국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교환학생은 기간이 좀 짧지 않아요? 같이 가세요?
저희 딸도 한 4개월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예. 겸사겸사 가시나요? 저희 딸은 네덜란드로 교환학생 갔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덜란드를 딸하고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휴가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곤하실 텐데 라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웁니다. 아, 오늘 사실, 이 아이가 더 예쁜데, 이 아이는 제가 피디에 올려놨는데, 코스에서 산 그냥 H라인 롱 원피스예요. 옆에는 좀 튀었고요. 그리고 얘는 요런 목걸이예요. 제가 가죽과 그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꽂히거든요. 좀 자세히 좀 까만색이 잘안 보이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목걸이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심플한 옷일수록 액세서리 코디하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좀 색깔 있게 귀걸이는 제가 골드로 좀큰 링을 했어요. 워낙 심플해 가지고. 예, 그래서 골드와 이렇게 귀걸이를 같이 하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꼭 패션을 물어보셔서 사실 샤론코치 부케가 예, 패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저는 제 방이고요. 선풍기를 하나 틀었어요. 근데 요즘 선풍기가 좀 조금 비싼 아이들은 소리가 잘안 나요. 소음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 이렇게 고운 바람이 난다고 표현해요. 저는 곱다 바람이. 뭐 거칠거나 막 위협하거나 이런 바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조금 시원하게 정도 만들어줍니다. 에어컨은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풍기 틀고 그다음에 베란다 문 열고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레님 코칭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왔습니다. 네. 대략 한 3주 정도였는데요. 며칠 빠지는 3주. 그런데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하고 나중에 이제 오프 강의에서 예, 마음껏 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예, 뭐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네. 카메라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보건소 갔다 왔어요.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3일 이내에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은 무료고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강남구 사는데 서초구 보건소가 더 가까워요. 집에서. 예.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3명인가 있던데요. 그래서 금세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갔다 왔다고 왜 이렇게 피곤해요? 보건소 갔다가 그다음 점심 먹고 그다음에 발 마사지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한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몇 시간 좀 잤습니다. 네. 물론 갔다 와서 좀 사진도 정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포스팅 또 해서 제가 간단하게 후기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출국하는 사람과 입국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서류를 실제 유튜버나 블로그에 검색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포스팅하고 유튜브에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토요일이고요. 나의 해방일지가 끝났죠. 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라방하는 게덜 부담스럽습니다. 네. 참, 가슴에 많이 남는 드라마였고, 많은 분들이 또그 방송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예, 리뷰했죠. 저는 그 드라마 퀸이라는 유튜버가 하는 방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톡톡 튀고, 예, 그리고 시각도 좋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해방일지 잘 보셨죠? 네. 나의 해방일지, 예. 이제 노희경 작가가 만든, 예, 우리들의 블루스는 또 뭐, 넷플릭스를 보죠, 뭐.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6월이에요. 5월에 중간고사가 끝났고, 예, 6월이고,
또 7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죠. 그래서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벌써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시험을 1년에 4번 보면 1년이 끝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벌써 끝났어.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어. 벌써 1년이 지나갔어. 시험 몇번 보니까 뚝딱이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예요. 그래서 한 학기 한 학기에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6월에 명인학원에서 설명회를 좀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는 제가 그 파주의 운정 맞죠? 제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은평구에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신청해서 오시면 제가 또 새로운 내용을 또 많이 알려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반가운 소식은 7월부터는 이제 도곡동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에 도곡동에 오셔서 저랑 같이 진한 강의. 사실 오프라인의 그 강의의 매력은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독한 얘기, 어찌 보면 정말 톡 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일정은 나와서요. 보통 목요일 날 오전, 일요일 오전 이렇게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샤밀리 플러스 샤론 코치와의 그한 라인이죠. 네, 샤밀리 플러스 강의가 두번 있고요. 온라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밀리 플러스 초청. 네. 정모입니다. 도곡동에서 하는 정모. 예, 그래서 그 정모에 대해서 또 이제 공지를 좀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다른 카페들은 정모를 막 90명, 100명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 그 연구소가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즉, 강의실처럼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런 인원을 한 30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체를 트면 뭐 100명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30명으로 조금 소규모로 예,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날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 컨설팅도 있고 뭐 다과외도 있고 막 이래서 또 준비해서 공지를 할게요. 네. 운정의 코치님 만나려면 명인 운정, 예, 명인학원 운정 캠퍼스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파주에 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멀죠. 네, 10시가 됐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Q&A 해드릴 겁니다. 네, 아까 한 분이 질문을 올렸죠. 잠깐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이 라이브 방송을 공유해 보세요. 이건 뭘까요? 동영상 공유하기. 예,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네. 혜리님이구나. 네, 혜리님 위에 질문 주셨는데 다시 올려주실래요? 지금 제가 패드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샤론 코치 그 유튜브 TV도 많이 보셨고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라이브 Q&A를 하면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무턱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학년, 그 다음에 성별, 지역,
질문, 그리고 질문도 한두줄 정도. 이게 패드가 올라가서 질문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 스타트 할 테니까,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넘버를 좀 써주세요. 앞에 분이 만약에 1번 썼다, 그럼 1번 질문하면 나는 쓸때 2번. 네, 이런 식으로 위에 번호, 아래 거를 좀 번호 써주세요. 예, 그래서, 물론 선착순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봐서, 예, 공통된 거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나이, 학년이나 나이, 성별, 지역, 질문, 이네 가지가 돼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누군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 명확한 질문을 할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네 가지. 이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학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지역,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샤밀리 플러스 여러분들, 그다음 샤밀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 많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이래요. 여행 가기 전에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짐 싸는 일이고요. 또 여행 갔다 제일 하기 싫은 짐 푸는 일이에요. 또 짐을 다 풀어서 자기 자리로 다 넣어야 되니까. 예. 초사, 남아, 분당, 지금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초사는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수학의 선행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 2학년, 요즘은 초등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세 급으로 나눠요. 이걸 학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빠른 아이들은 3학년, 늦어도 4학년 때는 이제 수학의 선행이 달리는 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재학년 심화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년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제가, 삭제를 할 거고, 다시 편집해서, 예, 유튜브에는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가지를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라방해 주시고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중등 오빠가 시험 준비로 같이 못 다니는데 초등고 동생 집에만 있어 안쓰러워 서울 나들이 가려고 해요. 갈 만한 곳 추천드려요. 경기도 살아요. 초등 고학년, 누가 공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달라요. 지역을 알아야지 그래도 가까운 데를 추천해 줄수 있고, 성별을 알아야지 성별에 맞게 해줄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에 따라 달라요. 관심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놀이기구. 그런데 강남으로 본다면 또 핫한 곳은 삼성역 주변이 핫하고요. 예, 그리고, 코엑스, 네, 코엑스몰, 그 다음에 강북 기준으로 본다면 요즘은 또 북촌 마을이든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번호를 좀 매겨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EABIS1414님 3번. 밖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4학년 남자아이. 붙잡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학원은 당연히 싫어하고요. 판교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11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몸은 1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습관이 잡혀야 되고, 마음은 내가 1시간 이상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미안하다. 밥 먹는 자격이 없다. 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부터 하루에 30분, 6살 35분, 7살 40분 의자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해야지 이 아이가 몸이 배인다. 그리고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하루에 해야 할 거를 하고 자야지 떳떳하다. 이게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안된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래도 노는 시간,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노는 시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날 해야 될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셔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몸에 붙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의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의무사항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의무감이 높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공부가 머리 좋아야지 돼요? 아니죠. 수능까지 머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내가 이 공부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오늘 다 한다. 그리고 만일에 오늘 못하면 일요일까지 다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따라줘야 되는 게 엉덩이 붙이기예요. 집중하고 엉덩이 붙이기. 그래서 엄마 주도 학습을 좀 보시고 거기에 관련 내용이 많으니까 예,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다시 공지합니다. 자, 학년, 성별, 지역, 질문. 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해야지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써니님. 초1 남아, 잠실. 만일에 그 질문을 그렇게 안 쓰신 분은 다시 올려주세요. 초일 남아 잠실 마음 먹으면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하기 싫으면 징징거려요. 징징거리지 않고 공부하면 스티커 모아 원하는 거 사주는데 그때뿐이고 너무 징징거려서 속이 터지네요. 징징거린다는 말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징징거리면 무시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얘가 막 땡깡을 부릴 거예요. 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정확히 네 마음을 알려줘. 엄마한테 정확히 너가 원하는 게 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통의 문제에 조금 뭔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징징거릴 때 얘가 징징거렸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스티커, 장난감 의미 없어요. 왜? 이거는 그렇게 뭐 귀하지도 않고 어차피 또 해줄 걸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을 하세요. 엄마는 너가 어떤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짐짓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명확히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네. 초이 남아 포항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2학년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 국어를 만일에 1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어 학습지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학습지. 그리고 만일에 국어 학습지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는 1년 정도 있다가는 한자 학습지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영어는 주 3회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수학은 그냥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수학은 지금 만일에 사고력을 안 했으면 초2까지는 해도 됩니다. 네. 네. ISEONI, 아이 선영님인가 보다. 중학교 2학년 남아 일산 중간고사 없이 7월 초에 기말고사. 네. 중간고사가 없어도, 시험 분량은,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그렇죠.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은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에요. 왜냐? 앞으로 입시는 기본이 내신이에요.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내신이라는 게 중학교는 상대평가예요. 아, 절대평가? 그래서 무조건 90 이상이면 돼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 첫 학기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일단은 중학교 앞에 있는 내신학원에서 중학교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를 넌 추천합니다. 왜? 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정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상위권이야. 학원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어. 그래도 정보를 받으세요. 예,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시험에 대한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뭐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술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OMR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거 문제 풀어야 되는지, 시험 전략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행을 달려도 된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첫 시험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는 저는 학원 도움을 좀 받아라. 학원을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는 내신이라는 건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반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뒷반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해라. 쫑긋. 쫑긋. 그리고 남자애들의 특징은 특히 내신에서 들어가는 수행평가를 안할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내신에 들어가는 부교재, 핸드아웃을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부교재, 프린트물, 수행평가 미리미리 다 챙겨놔야 됩니다. 이런 몸에 배워야 돼요. 이게 대입 명문대 학생부 종합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 예 N-U-N-N-U야. 제가 이 안경이 지금 이게 좀먼 거리 안경이라가지고 좀 뒤로 가야겠다. 너좀 뒤로 가라. 네. 6세예요. 사립초 대전까지 다니는 건 어떨까요? 세종시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 사립초가 있어요. 저는 좀 비추예요. 예. 일단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그런데 만일에 엄마의 로망이 사립초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다 사립초를 나왔어.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사립초를 집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이렇게 먼 데까지? 그리고 세종시에 지금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좋은데 굳이? 예, 이런 생각 다릅니다. 네. 앞에 질문을 주시고 뒤에 인적사항 주시면 제가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제가 항상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안 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야 이 정확한 답을 드려요. 네. 네, 봄귤님. 7세 여아 대구 삽니다. 다개국어에 관심이 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8살, 9살에 다개국어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중국어, 일본어, 불어, 이탈리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영어는 진행 중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저는 어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아이를 다 어학을 잘, 예. 우리 아이들이 다 어학을 잘하죠. 특히 딸 같은 경우도 몇 개국어 하는데요. 동시에 진행은 어렵고요. 또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입시에서 다개국어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8살, 9살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많이 잡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은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자를 먼저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2 외국어가 뭔지, 대부분 중국어일 경우도 있고, 일본어, 동양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서양어가 될수 있는데 저는 중학교 대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한자어 한 다음에 만일에 일본어에 관심이 있다, 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다, 일본의 어떤 문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본어 공부하는 건 내가 필요하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어는 많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용어는 영어인데요. 내가 중국어만 잘하면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만 잘한다? 한국어가 어리숙한데 중국어만 잘한다? 그거는 우리가 편 의미가 없어요. 즉,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중국어 원어민이 많고 중국 교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외국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정말 고급 국어를 하고 영어도 고급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의 인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영어를 더 많이 잘하고, 예, 그리고, 예, 국어를 더 고급지게 하고, 수학을 잘해서 어떤 그 입시에 그 상위권 레벨에 올라가는 게더 중요하다. 그 영어를 이미 잘하면 같은 서양학과는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외국어를 많이 잘한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미국 여행하면서 파파고를 여러 번 써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쓰는 영어는 손짓, 제스처나 파파고로 충분하지만 돈을 버는 영어는 파파고 구글 훨씬 그 위에 상위 레벨을 잘해야 돼요. 그거는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설프게 영어를 하고 다른 외국어 하는 것보다 전 영어를 더 잘해라, 더 고급지게 하라, 이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초삼 남아예요. HH 나이스님. 댄스를 너무 좋아하고 잘 추고 춤만 추는 아들 공부에 소홀해질까 걱정입니다. 춤출 때 집중력이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체능을 취미로 할 거냐, 직업을 가질 거냐. 직업을 가질 거의 의미는 학교를 글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운동 계열은요. 뭐 댄스든 뭐 발레든 어떤 거든 몸이 되게 좋아야 돼요. 예, 몸이.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많이 성장하게. 예, 그것도 비율이 좋게. 그래서 오히려 댄스보다 오히려 운동을 좀 시켜서 몸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댄스를 하려면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서양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좀 네, 댄스 음악에 나오는 영어라든가 여하튼 영어를 좀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몸의 올바른 성장, 댄서가 되기 위한 몸을 좀 만들어주고 뭐 댄서가 나중에 안 되더라도 엄청 멋진 몸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요. 또 하나는 댄스를 했을 때그 춤을 구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려면 그림을 좀 배워야 돼요. 예. 그림을 좀 배워서 예, 구성해서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지마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는 거에서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또 다른 재능을 키워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정말 댄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관련 사업을 할수 있고 또 그게 안 돼도 가진 지금 영어 해놨죠, 미술 해놨죠. 예, 괜찮지 않아요? 예,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는 덧글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덧글이 네. 잠깐 지금 돌릴게요. 네.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네 가지 다된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미연님이 올렸어요. 예, 번호 올려주고 학년, 성별, 지역, 질문 이렇게 올려주세요. 일단은 이게 고정 이런 게안 되지. 잠깐만 한번 해볼까? 안 되네요. 네. 클랄라님, 4세 남자아이 김포예요. 책을 반복해서 읽더니 글씨를 외워서 아는 단어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고 싶어 한다면 선생님, 학습지를 해볼까요? 4살의 한글 공부요?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거, 저도, 우리 딸이 몇 살에, 우리 딸도 4살에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아이랑 같이 낱말 카드 만들어 보세요. 그냥 도화지 두꺼운 거 사다가 매직으로, 색깔 매직으로 글자를 쓰고, 예, 그래서 얘가 책을 봤을 때 아는 단어들을 한번 써서, 따로 놨을 때알수 있는지, 예, 그래서 통글자를 좀 많이 먼저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글 공부하면 우리가 보통 통글자 말고 이제 뭐 기역 더하기 가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금방 몇번 해보면 그 원리를 알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이거를 관심이 있는 거니까 관심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글자를 통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래서 아주 어리니까 그냥 그리고 교재도 좀 있지 않아요? 교재는 사잖아요. 그래서 학습지는 4살부터 시작하면 너무 오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키자. 예. 조금 뒤로 밀려도 될것 같아요. 네. 예. 경기도 이러지 말고 지역을 얘기해 주세요. 이건 답변 드릴게요. 예. 제이원리님. 7세 남아. 경기도. 사립초 준비할 교육적인 부분과 영어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사립초는 추첨이 돼야 돼요. 예, 추첨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립초 추첨은 떨어졌다 붙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랑 인연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초를 진짜 가고 싶다. 예, 편입도 가능합니다. 전학 갈수 있습니다. 네, 준비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의 마음. 나는 조금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어. 나는 조금 더 우리 아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려면 이 특별한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 과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깊이가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는지 능력이 돼 있는지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예,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근데 또 하나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사립학교 가서 모든 상을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 체력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사립초에서 모든 상을 받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사립초의 의미는 뭐냐? 본다면 저는 사립초의 의미는 졸업인 것 같아요. 예. 졸업은 좀 의미 있더라고요. 실제로 강남에서도 그 엄마들끼리의 그, 인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사립초 인맥은 이어져요. 저도 대치초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치초 인맥 없어요. 대치초 학부모의 모임 없어요. 그런데 뭐 경복초 모임 있어요. 예. 그거는 그들이 그 모임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부모가 사립초 학부모를 하는데 아이들은 안 만나겠어요? 동창으로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아니,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업이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거 한국에서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생각 정도. 영어는, 요즘은 그렇게 사립초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할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립초를 보낼 정도의 엄마라면 영유를 다 보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영유 3년 했다. 그럼 이 아이가 일단은 한바탕을 쓴다는 얘기예요. 원어민하고 프리토킹 하고. 잘하는 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애는 갔는데, 추첨이 돼서 갔는데 못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런 많은 준비가 됐을 때 추첨하러 가는 거지, 그냥 갔는데 나만 붙어 덜커. 그거는 아이한테 좀 상처가 돼요. 그렇게 학교는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일산 중2 남아. 네. 이선영님. 처음 보는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본인이 편한 대로만 하려는데, 혼자 하게 기회를 줄까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죠? 예. 중2 남아 첫 시험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네. 7번, 5세 여아 김포. 영어 수업을 처음 들어갔는데 본인보다 잘하는 애들만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야 할지 수준에 맞게 1대1로 수업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자, 보통 체급이라는 게 있고 키, 체중. 내가 요리의 기초를 잘 몰라요. 기초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뭐 자격증 코스 이런 데 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세 영어 학원이 레벨이 탑반이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 탑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무슨 경력이에요? 물론 탑반에 들어가면 교육과정도 조금 더 어렵게 할 것이고 모인 학생들 잘하겠지만 내 아이가 거기에서 잘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 구성원만 되는 거는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저는 자기가 영어를 즐길 수 있고 만만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거. 여튼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답변이 되었죠? 네. 네, 몰리님 감사합니다. 네. H러브님. 3학년 남아 대치. CMS가 총 19개 과정인데 지금 5과정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15과정까지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면 5학년 초에 끝납니다. 마무리의 의미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3학년이잖아요. 예.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고요. 그리고 4학년부터는 오히려 저는 수학 전문학원에서 진도를 빼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 이 CMS 수업을. 그러면 뭐 4학년까지만 하는 거로. 15과정의 의미가 뭐가 중요합니까? 15과정을 마친다고 얘가 수학을 잘한다는 게 개런티도 안 되고, 그게 뭐 졸업장도 아니고, 입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네. 네. 인스타는 번호 매기가 힘드는데, 그냥 그래도 위에 번호 보고 하면 좀 낫겠죠? 네. 자. 박경아님, 초사 남아예요. 서울 광장동. 주 3회, 총주 6회 수학,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3회, 수학은 3회. 네. 운동, 한자, 방과후 수업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독서 수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근처 유명 논술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토요일 오후 수업밖에 없어요. 주말 오후까지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많이 그래요. 영어 주 3회, 수학 주 3회. 네. 그리고 뭐 운동은 뭐주 1회, 뭐 한자는 뭐 학습지 하겠죠. 예, 방과후는 이제 컴퓨터 코딩 같은 거 제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초 3회는요, 국어 할때 맞아요. 그래서 논술학원보다 물론 이게 아마 책 읽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은 논술학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어 교재를 하나 풀든가, 예, 아니면 논술학원에서 국어에 대한 기본 중에 수업이 있는지, 예, 그게 없다면 집에서라도 교재를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어가 지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적어도 중학교 입학 전에는 국어에 대한 많은 시험 지식, 그러니까 시험용 국어에 대한 대비가 좀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결정하지 말고 아이랑 결정하세요.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자고 얘기할 것이고, 엄마 나는 지금으로 충분해 이러면 그냥 교재로 하는 거. 근데 교재까지는 해야 돼요. 4학년이면. 네. 빈니님, 초사 남아, 일산. 수학학원은 현행 심화와 선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숙제 외에 집에서 수학은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집에서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수학학원을 며칠을 다니는지 몰라요. 만일에 주 3회 다닌다면, 숙제를 충분히 하고, 만일에 그 수학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를 봤을 때, 이 아이가 100% 100점을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교재를 하지 말고 수학학원 메인을 보충할 교재를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려운 단원이 있을 때 개념 원리로 할까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최상의 S를 풀까요? 라고 선생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백업을 시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만일에 학원을 다녔어.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또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인데 다른 걸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과외를 붙이면 이 학원 수업을 더 제대로 할수 있게, 완벽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다. 메인과 서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유미님, 코치님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미국 태양볕이 쐬서 살짝 탔어요. 탔어요. 탔고, 기미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기미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기미 있으면 어때요? 나는 기미가 살짝 있는 얼굴이 더 아름답지, 하얀 얼굴 아닌 것 같아. 가부키 수준의 하얀 얼굴은 안 예뻐. 도자기 피부? 어떻게 우리 피부가 도자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랑 이 카메라는 카메라가 더 예쁘게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30% 하는데 제가 이제 피부가 좋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모공이 없어요. 모공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인다. 네. 네. MJ님, 네. 7세 여아 용인 현재 KG M3 수업 듣고 있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데 얼마 전에 소마 레테 보고 A반 다닐 수 있다고 배정받았는데 KG 왜 소마 병행 필요할까요? 아니면 소마를 가야 할까요? 수학이 참 어렵네요. 이 아이가 KG 수업을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KG는 어차피 들었다면 초1까지는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마는 나중에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소마 꼭안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A반 됐다면 높은 반에 간 거니까. 근데 저는 소마 수업하고 KG 수업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라면 KG를 더 보내겠다. 예. 과학도 하고 있죠? 네. 네, 김S. 김시진입니다. 김시진님. 중1 남자 용인 수지. 영수학원 때문에 독서 시간이 없습니다. 한 과목을 줄이고 독서를 할까요? 예, 중등전까지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요. 중1이잖아요. 영어하고 수학을 뭘 버려요? 예. 그리고 독서 시간? 시간표에 넣으면 돼요. 근데 만일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무식할 정도로 많다. 이거는 조절 좀 해도 돼요. 근데 아예 끊는 건안될것 같아요. 네. 근데 영어 수학의 그 포인트는, 학기 중에는, 네, 수학에 더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오히려 영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어학이라는 거는 조금 몰입하는 게더 효과가 좋거든요. 예, 수학은 루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빌러브님, 3세 여아 잠실. 책을 많이 읽어줬더니 한글을 혼자 뗐어요. 인지는 빠르고 대근육은 상대적으로 늦어요.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관찰이 길어요. 질문은 영유 관련인데요. 감각이 있으니 영유 보내서 일찍부터 밀어줄지, 아니, 안 보내도 될지 고민입니다. 3살이잖아요. 예. 지금은 영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운동하고 성장할 때, 그리고 많이 안아주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글은 혼자 뗀다 이런 거는 세 살은 나한테는 조금, 그래도 얘가 되게 빠르네요. 그러면 많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근육까지, 대근육, 소근육 다 발달할 수 있도록 몸, 신체 놀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움직이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3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발달이에요. 성장 발달, 두뇌 발달도 중요하지만 신체 발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 하시고요. 영유에 대한 기본 생각은 엄마가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꾸준하게 영어 노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저는 추천합니다. 예, 근데 변수가 많아요. 비용도 비쌀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러면 가서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 영유는 프로그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받아 먹냐, 못 먹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어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책이면, 이제 점차적으로 영어 원서로 된 영상도 봐도 될 거고, 예, 뭐 책을 읽어줘도 되고, 아니면 요즘 뭐 세이펜도 많고, 뭐 ORT도 많고, 많죠. 잖아요. 아주 쉬운 버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는
엄마표라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할 일이 아이 영어 공부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엄마표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영유 안 보냈고 엄마표를 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보다 더 잘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표는 누구나 다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가겠다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기회를 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DNSWKS님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중국어만 잘하는데요. 정말 영어 못하면 중국어든 다른 외국어 잘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실제 내가 만일에 한국어 잘하고 영어를 잘해. 근데 거래처가 중국인이야. 자, 여러분들. 이럴 때 내가 중국어를 말하는 거랑 영어로 말하는 거랑 상대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거는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이후에 뭐 친밀도라든가 호감이라든가 여하튼 단순하게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계약 저변에 있는 그런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 비즈니스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YJK430님 안녕하세요. 초이 여아 대전이고요. 주변에 사악한 아이들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주변에 아이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여자아이들은 베스트 프렌드 베프 만드는 시기라서 더 그래요. 소그룹에 못 들어가고 소그룹 내에서도 약간의 그 계급이 있고 뭐 리더 아니면 참복격인 아이들, 아이디어맨들, 그 중에 하나 하인처럼 부리는 애들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거를 약간 사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꼭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예.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질 문제예요. 예. 근데 공부에는 조금 관심 없지만 이 관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자기가 어떤 장악을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꼭 이렇게 만듭니다. 정말 괴롭힙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게요. 정말 나이빨이에요. 예. 우리가 원령 효과라고 하죠. 그래도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애가 좀 나아요. 그리고 말 잘한 애들이 좀 낫고요. 좀 못된 애들이 좀 나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싫은 거 싫다. 좋은 거 좋다. 그리고 약간 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예. 함부로 못하게. 실제 이 몸의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몸이 크면 이 뇌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키가 커지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도 몸이 큰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함부로 못해요. 제가 브루스한테도 몸을 크게 만들어라. 이걸 강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운동을 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킨다. 그런 거 뭐 호신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튼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거 세이 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전학생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아이들이 친구한테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친구가 하는 심부름을 하거나 이래서 호의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용만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피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당당한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림님, 초삼 남아 목동 영어가 숙제가 많은 곳을 다녀요. 수학도 선행을 나가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요. 코치님 말씀처럼 영어를 깊게 해두고 싶은데 미교를 계속하면서 영어 비중을 언제까지 크게 둬야 될까요? 저는 미교에 대해 미국 교과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3학년까지는요, 영어가 언어예요. 또 다른 언어. 그래서 내가 같은 단어를 한국어로 하는 거랑 영어로 하는 거랑 다르다. 근데 다 소통이 돼. 오, 신나는데? 그리고 내가 영어로 써 있는 책을 보니까, 오, 내가 그동안 한글 책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네? 색다르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by English로 많은 컨텐츠를 알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검색. 예. 구글링도 많이 해보라 그러세요. 예, 영어로 많이 검색해보라고. 그리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라고. 앞으로는 세상에 많이 있는 컨텐츠를 내가 가져와서 내 거로 만드는 게더 중요하고, 그래서 융합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3학년까지 영어가 좀 빡세도 괜찮아요. 예, 근데 4학년부터는, 영어를 조금 한주 2회 정도로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학을 더 비중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혜미님, 중1 여아 일산 예고 문예 창작가를 희망하는 아이입니다.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예. 예중 예고의 라인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엘리트 코스죠. 예, 근데 이제 문예 창작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고에 문예 창작가가 있다, 거기를 간다. 그런데 문예 창작가를 예고로 가야 될까요? 대학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렇게 딱 어떤 한 거로 하는 거는 너무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입학 요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선택 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연구했었는데, 요즘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 계통이나 체육 계통은 수학보다 영어가 더 중요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예 창작가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쓴다는 거는 사람이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예고를 가겠다? 그 예고가 어떤 예고인지는 모르지만 대학 진학까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래서 아이랑 같이 입학 요강을 좀더 보세요. 네. 나다장님이 7세 남아 은평구 사립초 지원에서 떨어지며 동네 공립을 다니다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때 친정으로 가서 마포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 중학교 입학 때 옮겨주는 게 좋을지 5학년, 6학년 전학해서 중학교에 한두 명이나 친구가 있는 게 좋은지 사춘기와 친구 문제 겹칠까 걱정입니다. 우리 샤멜 여러분들은 7세인데 중1 걱정을 하고 있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걱정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한다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이제 질부는 이제 사춘기 전학의 문제겠지. 남자애들은 큰 의미 없어요. 남자애들은 사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덜한 아이들은 좀 자존심 상해,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걸 티를 안 내고 딴짓을 해. 예. 공부와 대체되는 다른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사춘기 친구 문제로 남자를 전하기에 큰 고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여학생들이 이제 교육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근데 마포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학군으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것도 잘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갈 때. 그래서 오히려 크게 대입을 보고 거꾸로 로드맵인데, 이게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에 갈 건가, 그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어딘가, 고등학교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는 어딘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대입까지 입시 공부를 할 때다. 나중에 샤론 코지 행복사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사전 강의를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샤론 코지 온라인 강의를 좀 들으세요. 네. 누리님이 옷에 남아 세종, 저희 단지 배정초등학교는 큰 차도 건너고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어차피 내년 전세 만기라 이사 합니다. 혁신초등학교가 대부분이라 좀 망설여집니다. 초교도 혁신학교 영향이 클까요? 교육이라는 거는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의 효과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는 행동을 교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알아서 생각이 바뀌거나 이러려고 교육하지 않아요? 혁신초든 어디든 교육은 영향이 100%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또 5세야. 근데 또 지금 8세를 걱정을 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초품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 엄마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 안전.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횡단보도를 못 건널까? 그리고 15분을 못 걸을까? 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대치동에서 학원 다닐 때, 편도 30분도 걸어 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 번도 데려온 적 없어요. 데려간 적 없고. 우리 애들은 다할수 있어요. 엄마만 걱정하는 거지. 예. 대답이 되었죠? 네. 여러분이 답변을 드신 분들은 또 감사 인사를 주시니까 제가 기운이 납니다. 예. 답변을 듣고 진짜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그치? 예. 그것도 또 서로 정이죠. 정. 네. 로비, 예, 로비. Lobiseutu님. 참, 제가 파닉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글을 영어로 막 쓰신 분들도 있고, 조합이 어려운 분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스펠링 읽는 게 정확하긴 할것 같아. 7세 여하, 9세. 7세 여한데 9세 때 대치동 이사 예정이래. 지금부터라 라이딩 하면서 그쪽 학원을 미리 다녀야 할까요? 친구 관계 등 걱정됩니다. 아니요. 6개월 전에 다녀도 돼요. 6개월 전에. 예. 지금부터 안 다녀도 돼. 지쳐. 지쳐 죽어. 보미님, 초일 남아, 대전. 저녁 먹고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혼자만의 독서 시간이 없어요. 잠자리 독서는 매일 하고 있고요. 소리 내어 읽는 독서 시간이 몇 분이라도 매일 필요할까요? 초일이면 잠자리 독서를 없애고요. 낮에 30분이라도 독서 시간을 학원처럼 확보해 주고, 해피타임을 하셔야 돼요. 해피타임. 네. 엄마 주도 학습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잠자리 독서 애기들이 하는 거야, 애기들이. 잠안 자고, 스킨십 필요하고, 별 의미 없어요. 책 읽다가 스르르 자는 게 무슨 독서 효과가 있어? 나는 잠자리 독서는 사랑이라고 봐요. 그냥 아예 재미있게 재워주는 거. 독서의 진정한 목표는 좀 아니죠. 네. 유미님이 기미보다 모공이 중요하다고. 모공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여드름 짜지 말라고 얘기하고 뾰루지 나면 함부로 짜지 말라 그래요. 그냥 피부과 가라. 그리고 피부과에서 약 먹으면 여드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너무 센 특히 사춘기 아들이 코팅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 너무 안 좋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이요. 그거 나오면요.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게 모공 관리예요. 예. 뭐를 해도 안 예쁘거든요. 모공이 크면 화장품이 그 모공 안으로 다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빠대라고 하죠.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클렌징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답변을 한번 질문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네. 초이, 남아, 포항, 국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현명한 국어 학습 방법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국어는, 만일에 괜찮으면 학습지를 해라. 만일에 학습지 안 하고 엄마가 할수 있다면, 뭐, 우공비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해라. 예. 그리고 국어 교재는 굉장히 많잖아요. 왜? 국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넘으면 국어에 대해 독서는 이제 비문학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입시에서 독서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오히려 개별 독서보다는요, 교과 연계 독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록 독서. 근데 수록 독서를 한 것만 읽지 말고, 그 수록 독서의 저자가 쓴 다른 책, 그 수록 독서의 주제를 또 다른 사람이 쓴 책, 이래서 이걸 신토피컬 독서라고 하는데, 좀 연결해서 적어도 수록 독서에 관련된 책을 세권 정도 더 읽는다. 이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보여요. 이게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학년 때 이제 많이 이제 우공비 같은 거 제가 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냥 교재로 슬금슬금 해봐라. 그리고 교과서 수록 독서 열심히 해라.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네,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예. VOOV6님, 11살이에요. 아들은요. 8살 딸이 있어요. 미국 1년 다녀왔어요. 미국에 1년 있다고요? 미국에 계시는구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나 예체능 학원을 안 다녀요.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첫째만 원어민 튜터를 영어 하고 있어요. 1년 짧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방과후 예체능을 왜안 다니냐면 예체능이 아니라 영어가 힘들어서 그래요. 영어가. 그래서, 원어민 튜터한테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조금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동네에 아마 도서관 있어요. 거기 가셔서, 학년에 맞거나, 이제 그 학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실제 우리는 네이티브, 우리는 ESL이잖아요. 세컨 랭귀지고 도서관의 책들의 학년은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낮추세요. 낮춰 자기가 봤을 때 쉬운 책들, 만만한 책들, 70, 80%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먼저 골라서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리스트업만 하셔도 돼요. 리스트업 안 해도 돼요. 다 읽으세요. 다 읽고, 그 다음에 튜터하고는, 예, 라이팅. 스피킹 라이팅을 주 3회 정도를 꾸준히 하세요. 1년 짧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여행 다니세요. 예, 여행 가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귀걸이 예뻐요. 네, 귀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얘는, 이렇게 심플한 의상일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지금 검정색 입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에 너무 밋밋한 거예요, 얘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너무 또 방송만 하니까 지겹네요, 저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똑딱이. 똑딱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옷가게 가면 이런 거 신기한 거 있으면 꼭 사요. 지금 제가 봐요. 되게 밋밋하죠? 물론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이 귀걸이가 더 길거나 뭔가. 근데 얘 하나 했다고. 제가 얘 하나 했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비싼데 이거는,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꼭 사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네. 자, 훨씬 낫죠? 예. 그리고 항상 액세서리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입니다. 색깔. 그래서 이런 골드는 골드끼리. 골드 했으니까 반지도 제가 골드로 했죠. 이 깔을 맞춰야 돼요. 액세서리는 디자인을 같은 디자인으로 세 개를 하면 되게 촌스러워요. 오히려. 두개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왜? 보통은 세트로 사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세트. 촌스러워요. 세트는 두 개까지만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색깔만 맞추고 디자인을 변형하는 게 훨씬 더 세련돼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SJ, SKS, SH님. 초이 남아, 잠실. 인류 출신.
주 2회 1시간씩 공부방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어학원에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프로신가요? 네. 질문은 하나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년, 성별, 지역 질문 이렇게. 네. 그리고 여러 개 나뉘면 제가 패드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이선양님, 5세 남아였고, 7세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4살 때부터 낮잠을 안 잤습니다. 5세만 오고 나니 4살 때와 달리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크게 케어에 관여 안 해주셔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드리면 의견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하나, 아이 말, 선생님들 그 시간에 일만 하고 안 자고 있어. 아무 말로 안 한다. 매일 일찍 데리러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5세인데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얘만 안 잔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진 않아요. 그리고 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잠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만일에 잠을 안 자고 거기 자는 애를 깨우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면 이건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문제가 일으킨 건 없죠? 그냥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죠? 엄마가 얘가 잠을 안 자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잠잘 때 혼자 조용히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뭔가를 하는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아, 소영리님, 5세 여아 전남 순천이에요. 3세부터 가정에서 영어 영상 노출을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교원, 도요새, 잉글리시 고민하고 있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요새 잉글리시를 몰라요. 그렇죠? 아는 척하고 답변 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 생각은 뭐냐면 3세부터 영어 논술을 했으니까 교재를 한다. 근데 교재가 그리 비싸지 않아? 교재가 가성비 있는 것 같아 따졌어. 이건 투자예요, 엄마가. 투자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매일 한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될것 같고 학원비 기준에서 괜찮을 것 같아. 라면 뭐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세라면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들었어요. 리스닝이 됐어요. 그죠? 그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읽었어요. 쓸수 있어야 돼요. 영어는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듣기만 하고 주구장창 읽기만 한다 이러면 나중에 영어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방향으로 다할수 있는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이 다 되는지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코치님의 현실적인 조언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 잘난 척을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아부를 떨어서 뭐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진실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방송이라서 제가 그래도 좀 순한 맛으로 하고 있어요. 진라면 순한 맛. 샤론라면? 오프에서는 좀더 세게 합니다. 오프에서는 왜냐면, 멀리까지 독도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정을 좀 잡았어요. 우리 샤플들 여러분, 샤밀리 플러스 여러분들은 제가 일정을 6월 19일 날, 26일 날 일요일이에요. 아마 아침 10시나 10시 반부터 한 3, 4시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샤밀리 플러스의 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분들 우선으로 많이 할 건데 그렇다고 또 신입들을 안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튼 그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일정 좀 여러분 비워 놓으세요. 19일 날, 26일 날로 일단은 일정은 잡았습니다. 네. 왜내 질문을 건너뛰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가지를 안 쓰셔서 그래요. 그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래서 지금처럼 8살 여아 송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자, 미네님. 8살 여아 사립초 1학년 송도 수학 과외하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는 수학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는 수학 과외 선생님을 좋아해요.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야겠죠? 그 선생님이 만일에 사고력 수학 교재를 해줄 수 있다면, 이분이 수학 전공자인지, 수학을 오래 가르치셨는지, 적어도 저는 수학은 수학 전공은 아니더라도 이과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어릴수록 좋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그 과정을, 그러니까 8세지만 선생님이 수능까지 꿰뚫고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훨씬 제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남동이나 사립초 엄마들이 비싼 선생님을 쓰는 이유는 그분이 끝까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과 그렇게 하더라도 고등 수학까지, 수능까지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교육 컨설턴트들 중에서 일부러 본인이 계속 수능을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끝이 어딘지 알고 싶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정말 커피 위에 있는 얇은 거품 수준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깊이가 없어서 궁극적으로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 약간의 헛발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상담을 해보세요. 혹시 초등학교 1학년 사고력 교재가 뭐가 어렵겠어요. 예, 그런 교재를 해줄 수 있는지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아직 꼭 학원을 가라 하기엔 너무 애기니까. 예,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코칭 라방 직접 명품 아들 만들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책과 코칭 답변으로 그동안 고민들이 단번 해결됐습니다. 와. 예, 여러분, 샤론코치의 초등 엄마 관계 특강, 그 다음에 명품 아들 만들기, 엄마 주도 학습, 오늘 공부한 이유, 이런 책들은 다 보셔야 돼요. 예, 제가 100% 강추하는 책들입니다. 네. 이 목에 액세서리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이면 무조건 삽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효과는 좋아요. 네. 확 다르죠? 네. 엄청 잘 어울립니다. 옷에 1분 줄 알았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옷가게에서 살때 몇만 원이에요. 근데 그 옷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어서 픽업해 오시는 거거든요. 탁 사면 근사하죠. 어디다 활용 가능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싼걸 사면 안 돼요. 좀 고급진 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단단님은 7세 여아 송파 학습적으로 빠르다고 해서 집에서 엄마랑 학습하고 책 많이 읽고 학원은 예체능만 다녀요. 더 밀어줄까요? 학원 등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영어를 좀할 텐데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학원을 다닌다면 사고력 수학 학원. 네. 영어를 만일에 영유를 안 나왔으면 영유 애프터. 예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엄마랑 영어 안 하면 안 되는 엄마 글쎄 영어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학원이나 교재를 저한테 물어봐서 좋아요 나빠요는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세요. 저제 방송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함부로 모르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샤플방에서는 하지마, 오지마, 가지마 3종 세트가 나온다고요? 아, 오프에서는 틈새 라면만. 다이어트 필요 없고요. 그날은 그 사진 찍을 때 우리 제가 김 감독님을 초청할 거예요. 감독님 오셔서 우리 샤플 그 정모 때 단체 사진도 찍고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일로 드리면 되니까. 예. 그리고 예뻐요. 저희 그리고 그 저희 도곡동 연구소가
그 포토존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유, 무슨 정모하느니가 다이어트 걱정들을 또 많이 해.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랭이님, 10살 남아, 3학년, 구미. 어쩌다 보니 7세에 주산을 했어요. 한번 시작하고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산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산 선생님 말씀으로 3학년 중으로 올해 마무리. 이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주산은 연산이 아니다. 아시겠죠? 주산은 연산이 아닙니다. 예. 저 주산 1급이에요. 예. 그럼 제가 연산을 잘할까요? 예. 주산의 좋은 점은 있어요. 간단한 계산은 머리로 계산이,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어린 값에 대한 개념은 되게 좋아지죠. 저는 주산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고까지 기대하지 말자. 그냥 주산을 잘한다는 걸로 만족하자. 그게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수 감각, 수에 대한 관심 정도는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를 잘할까요? 수학책을 예를 들어서 뭐 연산을 많이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연산은 수학을 하는 도구예요. 계산을 빨리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제가 무학력 개념으로 빼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산만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연산은 한 영역이에요. 수와 연산 한 영역이다. 5대 영역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을 갖고 전체를 얻으려는 건 욕심이에요. 주산을 잘한다고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주산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관은 있겠죠. 근데 그 연관이 그렇게 크겠냐고요. 미국에서나 AP 같은 경우는 그냥 공학 계산기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산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연산하고 주산은 또 다른 거다. JY드림님. 초1, 마포, 여아, 영유 7세까지 읽기 능력이나 테스트 결과 상위권 같은 영어학원 연계 중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한 번도 못본 점수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요. 마치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예. 여러분들은 호진님 어떻게 브루스 킴 같은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어떻게 키웠냐 물어본다면 저는 기도가 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 넣었다고 하나가 나오고 맨날 똑같은 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음식할 때 맨날 똑같은 찌개가 나와요? 아니죠. 이런 거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범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험일 때 우리 아이한테 운이 좋게. 이거 있습니다. 전 그걸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특정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11세 초사 남아 전남 여름방학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아, 이번에 샤플 라방을 여름방학을 하나 할까요? 제가 6월, 우리 샤플 라방이 6월 10일 날 있나요? 우리 샤플 라방이 언제지? 예. 6월 샤플. 예, 여름방학. 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 방학 어떻게 보내라는 영상 많습니다. 예.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답변을 드린다면 4학년이에요. 이제 사춘기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돼요. 방학 때첫 번째 학교 1번 병원 가기. 네. 비뇨기과도 한번 데려가 보시고요. 사춘기 시작돼서 만일에 이제 성기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병원 가기, 그다음에 한 2박 3일 정도 여행 가기, 국내 여행. 네. 그리고 4-1 학기, 예, 교과서, 시험, 문제 푼거한번 검토하기. 네. 그 다음에, ESF 진도 나가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후 정도는 뒹굴뒹굴 하는 시간 주기. 예. 그리고 여행에, 외가에 간다든가, 치과에 간다든가, 이런 거 해도 좋고요. 예. 그리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번 여름방에 뭐 하고 싶니? 그거 하나 들어주세요. 게임할래? 게임 시켜내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구세 영화 목동 엄마표 수학을 하고 있어요. 어려워는 해도 열심히 하고 정답률도 높아요. 기회가 생겨서 아이 적성 검사, 수학형 레벨 테스트 받았는데 수학적 감이 전혀 없는 아이고 레벨도 너무 낮게 나왔어요. 엄마표 수학 실패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볼까요? 학원 갈까요? 초이잖아요. 엄마표 해도 돼요. 초이까지. 근데 2학년은 최상위 S까지는 풀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학원 레테는요, 학원에 따라 달라요. 예, 다르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초이한테 수학적 감이 없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학은요, 수학적 감이 없어도 수능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근데 기준은 초이까지는 최상위 S 풀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거 하나 슬쩍 얹어서 이건 쉬운 거로 더 학년 낮춰서 해보세요. 괜찮아요. 학원만 믿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학원 좀더 이따 보내도 됩니다. 2다시 겨울이나 3다시 때 3학년 때 가도 됩니다. 네. 학원에서 좀 심한 말을 했다. 밉다. 왜 그렇게 얘기해? 똑같은 말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학원 실장님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 좋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아요. 저는 남한테 좋게 얘기해주는 것도 복직기라고 생각해요. 다시,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원은 조금 공포를 줘서 등록하게 만드나 봐요. 예, 괜찮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최상위 S의 정답률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좀 재서 하시고요. 네. 러브, 러블리, 그 다음에 뭡니까? 단테, 백단테, 네. 바크 단테인가요? 참 어렵다. 나도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아. 초일, 초이, 남아, 형제, 평촌, 그리고 잘안 보여, 또. 예. 초일, 초이, 남아, 형제, 평촌 거주, 유치원 때부터 유지했던 과학 수업. 영수 비중이 많아진 시간이 없어요. 영재 운동 준비를 위해 과학을 계속할까요? 이제라도 악기를 시작할까요? 아이들이 과학 좋아해요? 좋아하면 하세요?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영재원 준비 위해서라기보다는 과학이 재밌고 과학이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과학은요, 이제 문과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위한 과학입니다. 과학은 이제 문이과가 없어요. 예, 네, 다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에, 과학 다 해야 됩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리고 악기를 이제라도 악기를 시작하는 거는 좀 뜬금은 없지만 일단 듣기부터 먼저 하세요. 음악을 먼저 들어보는 거. 제가 인스타에 피디에 올렸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음악이 흘렀다. 아이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느낍니다. 몽환적이잖아요. 예, 듣기를 먼저 하시고 엄마 나 들어보니까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때 해도 된다. 그때 해도 됩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 예. 라이브 Q&A는 많은 분들이 또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 대해서 평하는 게 아니라 최종 판단은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근거는 입학 요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만 믿고 특히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말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냥 카페에 글 올렸는데 누가 답변을 해줬어. 누군지는 몰라.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몰라.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예. 힐링을 원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한테 힐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입시를 알고 입학 요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입학 요강의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2023 학년도 2023 입학 요강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입시가 바뀔 거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해안이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어디 가서 질문하고 쉽게 답 듣고 쉽게 따라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만큼 힘들,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답변 주는 분들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적어도 남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책임감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들까지 우리가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함부로 들으면 안 되지. 함부로 들으면, 함부로 듣고 하지 않잖아. 그리고 실제로 SNS는 대부분은 광고예요, 여러분들. 그 광고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직접 광고도 있고 간접 광고도 있고, 예, 알바도 있고. 그린 마더스 클럽에서 나왔죠. 카페에 알바로 댓글 다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허구일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라이브 Q&A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하는 거 너무 걱정돼요. 우리 아이 문제잖아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도 실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변도 콜라당 따라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모르면 입학요강 보세요. 아, 대학 때는 이렇게 뽑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뽑네? 중학교 이렇게 뽑네? 그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시가 많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라. 잘 보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라방 많이 하잖아요. Q&A 라방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그 라방을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 그 학원에서 과목이 있어. 그 과목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떤 거든 그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진짜 입시 아마추어들이 입시 해보지도 않았어. 공부도 안 했어. 단어도 몰라. 용어도 몰라. 그런 사람 말 믿고 여러분 따라가는 걸 내가 보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예. 물론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 어떤 엄마 아래에서 크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돼야지. 완벽할 순 없어요.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선택은 할수 있잖아. 내가 가진 능력이 10개인데, 응?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가진 능력이 3개야. 근데 그 3개의 깊이가 어떤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질문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영향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공부하세요. 예.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약간 조금, 약간 혼을 내는 분위기. 그쵸?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말아요, 여러분. 나 진짜 걱정돼. 그 사람이 뭘 알아? 어? 그 사람이 뭘 알아?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부모 잘 만나야 돼. 그래야지 입시를 쉽게 치를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행복하게 할수 있어. 립 색깔이 예뻐요. 그 와중에 뜬금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립그로스라고. 립그로스. 또 제가 이번에 그 CVS에서 그 편의점이에요. 예, 립그로스 많이 사왔어요. 저는 이거 브랜드도 몰라요. 그냥 핑크에 펄이 들어있는 거 사요. 그리고 여러 개 사요. 그리고 저는 립스틱을 안 발라요. 예, 제 입술 색깔에 그냥 립글로스만 바르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바세린. 바세린 많이 뿌립니다, 바세린. 바세린에서 피부 촉촉하게. 근데 이번에 더 좋은 거, 제가 미국에서 알려드렸죠. 세라비라고. 그거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너무 좋은 크림인 것 같아. 각질? 괜히 그동안 밀었어. 그거 하나 바르니까 샥!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수분크림, 아이크림도 사왔어요.
최종 목적이 입시가 아니지. 입시는 과정이지. 근데 입시의 뜻은 뭐냐? 풀이야, 풀. 그 풀에 내가 들어간다. 클래스. 클래스. 저는 너무 궁금해서요. 코치님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샤밀리 플러스 방에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현명한 부모가 되세요. 우왕좌왕 따라다니지 말고, 친구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샘내지 말고,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나 진짜 걱정이 돼, 내가 여러분들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모 학원에 선생님이 국어 강의를,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국어 중요해요. 근데, 국어는 제가 말씀드리죠. 입시에서 수학이 더 중요한 거라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변별이 국어지, 수학은 못하고 국어만 잘한다. 대학 못 가요. 대학 못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위권의 변별이 국어인 거지, 국어가 모든 아이들의 변별이 아니란 얘기야. 국어만 잘하면 무슨 대학을 가? 수학을 잘해야지 대학을 가지. 그 전체적인 걸 보란 말이야. 큰 그림을. 이해되죠? 바세린 바르면 답답하지 않, 나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저는 미니 바세린도 항상 갖고 다녀요. 제가 어딜 가나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세린이에요. 저는 뭐, 피부가 좀 간질간질해. 그래도 바세린. 그러니까 약간 파스 개념으로. 샤론 파스, 바세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PD에 올렸죠. 그 세원 란셀 그 침이죠. 침. 그 침. 침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독솜, 그 다음에 오타이산이라 그랬나? 그 저기 소화제, 그거 필수 필수. 끝나기 직전인데 코치님 텐션이 올라가. 내가 답답해서 그래. 여러분들 보면 막 답답해. 돈도 엄한데 너무 많이 쓰고. 그냥 내가 팩트를 알려준다면 나도 엄마표를 했지만 엄마표를 끝까지 갈수 없어요. 국어 중요하지만 수학이 더 중요해. 알겠지? 응?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브루스 보고 반했어요? 아, 진짜? 저도 발바닥 어떤 비싼 크림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이 그 국어를 잘 봐? 아니야. 응? 그거 아니란 얘기야. 응? 본질을 알아야지 되지. 크우 다니면서 누가 국어 줬다니까 막 다니고 또 누가 또 두뇌 검사해야 되니까 두뇌 검사하러 다니고 아니 두뇌 검사하면 뭐할 거냐고 머리 타고났는데 이미 개발해봤자 20% 30% 개발되는 건데 그리고 수능이 기본적으로 두뇌로 가는 게 아닌데 두뇌 검사하면서 수십만 원 날리고 절절매고 상처 받고 아내 머리가 그 머리에 애가 나오지 뭐가 나와 응? 내가 머리가 뻔한데 무슨 나한테 천재가 나오냐고. 그 검사에 왜 돈을 써? 아유 진짜 아까워 죽겠어 내가. 여러분들 아 자꾸 성격 파탄자 만드는 거 아니야? 성격 파탄자? 응? 그치? 어? 그럼 그 내가 있잖아. 평범한 아이를 탁월한 인재로 만들자고. 평범한 아이가 어떻게 탁월한 아이로 만들어져. 머리는 뻔한 건데. 그치? 어? 아니지 않아? 그렇게 노리지 마. 요행은 없어. 정면 돌파하는 거야. 정면 돌파. 그리고 입시가 그렇게 사교육 원하지도 않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필요할 때만. 나이 허저가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유목민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이것저것 듣고 내 귀에 좋은 말 달콤한 말 이거 하나만 하는 말 이런 말 믿으면 돼안돼안 되잖아 그렇게 만만해 세상이 아니 그렇게 골로골로 남편도 뻔하잖아 여러분 골로골로 부인도 뻔하잖아 결국은 뭐야? 다 안고 사는 거야. 다 안고. 이것저것저것 안고 사는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무슨 천재야. 내가 천재가 아닌데. 그리고 천재는 사회성 없어가지고 힘들어. 응? 응?
내가 아주 숨이 가쁘다. 여러분들 막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그냥 후 가서 아니 생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말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내가 진짜 아유 내가 정말 속이 답답해. 누굴 믿냐 솔직히 말해서 누굴 믿어.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 응? 그 사람 말 가지고 되겠어? 아유 진짜 그러지 말자 여러분들. 그러지 말자. 어? 입학요강만 믿고 어? 하는 거지. 뭘 믿어 누굴 믿어. 아니 뽑아주는 사람 말을 믿어야지. 옆에서 관심 떠는 사람 말 들어서 뭐 할 거냐고. 듣지 않잖아. 초 엄마표 안 돼. 초는 학원 보내야 돼. 엄마가 실력이 없어. 엄마표 할 실력이. 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실력이 있더라도 감정이 복받쳐서 가르칠 수가 없어. 실력이 있는 엄마는 감정이 복받쳐서 애가 바보 같아 보이고 실력이 없는 엄마는 자기가 노력만 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초 이까지는 해도 되고. 초 학원 보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엄마한테 배우려면. 아니야. 물 한잔 할까? 술 먹고 싶다, 야. 아유, 진짜. 이 유튜브 유목민들,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응? 혹시 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를 쑥 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응? 엄마표만 해서 돈 아끼면서, 엄마표 돈도 아깝지도 않아. 돈 얼마나 많이 드는데, 교재 사는데, 응? 달라. 이해되지, 여러분들? 어. 진짜 어? 내가 국어가 필요 없다 엄마표가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하란 말이야. 안 하고 뭐를 하니 어떻게 요행을 바라니. 내가 요것만 조금 할까. 요행이 어딨어. 요행은 MSG야 MSG. 어? 모든 찌개에 라면 스푼 넣는 그 야외에서 하는 그런 체험 그거 봤지. MSG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부글거려서 못 먹는다. 응? 하면 안 돼. 그래서 엄마랑 갈 때가 있고 학원 보낼 때가 있고 또 너무 또 공부 잘하는데 학원 안 다녀. 왜? 학원 선생님보다 더 잘해 얘네들이. 응? 다른 거야 이게. 응, 그것도 또 다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마음을. 응? 그래. 편법이 어딨어? 정면 돌파지. 내가 지금 답변을 쭉 하면서도 마음을 아주 녹록히 녹이고 했는데 맨날 똑같은 질문 올라오잖아. 공부 좀 해. 그리고 다른 질문에 빠른 질문에 질문의 단계가 있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질문하는 거 딱 보면 내가 알아. 아, 저 엄마 공부 안 했구나. 저 엄마는 저 고민을 여기저기서 한 10번 질문했구나. 왜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될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질문하는 거야. 왜 질문을 똑같이 할까?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전문가한테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답변이 안 나와. 왜? 답변이 없으니까 그거는. 근데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슬쩍 나를 테스트하는 질문도 많다.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이야. 20년이잖아. 내가 못하겠냐 모르겠냐고 그걸 갖다 여러분 질문 딱 보면 여러분 딱 견적 나와. 내가 못하겠어? 어? 그치? 질문만 봐도 내가 여러분 수준이 다 보여. 어떤 엄마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럼 또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정말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잖아. 창피한 거 알아야 돼. 내가 왜 나는 왜 이런 질문만 할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해되지 여러분들? 내가 왜 여러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지. 왜 그 연예인 오디션에서도 첫음 딱 들으면 알잖아. 노래할 사람 말할 사람. 타고난 사람 돈 주고 배운 사람 책으로 배운 사람 딱 알잖아. 나도 여러분 질문 딱 보면 나온다니까. 견적 나온다니까. 다른 거야. 근데 여기저기 그 유튜브 유목민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문하고 자기 듣기 좋은 자기가 원하는 답 들으면 기분 좋고 그걸 따라했다가 망치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 탓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아이가 문제지.
그 사람 무슨 죄야? 말랑말랑, 응, 달콤한 얘기해주고, 괜찮아, 엄마 뺄할 수도 있어, 할 필요 없어, 놀아도 돼, 애가 뭔 죄니? 자기가 우리 애 책임질 거야? 우리 애 책임질 거냐고, 어? 그리고 말로 책임이 돼?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 새끼 문제, 내 새끼 문제. 내가 미국 여행 갔다 와서, 어? 뉴욕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겠냐고. 안 들어오더라, 어? 옷도 안 들어와. 난내 새끼 힘든 것만 마음에 막 무거워가지고,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남한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새끼가 잘 돼야지. 그치? 응? 어? 방향을 잘 잡아야지. 어? 그뭐 A반 가면 뭐할 건데? A반 간다고 수능 만점 나와? 안 나오잖아. 관계없잖아. 나는, 아, 내 아이가 제일 소중하다. 내 아이의 입시를 거의 책임지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그러면 남의 말 정말 제대로 크로스 체크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입학용어하고 맞는지, 이 사람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 자기 진짜 애 보내 봤는지. 왜? 아무리 경력자라도 자기가 안 해봤으면 또 디테일한 걸 몰라. 디테일한 걸 몰라. 다르더라는 거. 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출국할 때, 입국할 때 완전히 다르잖아. 그 서류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유튜브 다 검색했어. 안 나와. 다 틀려. 다 틀려. 내가 해보니까, 딱 정리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다르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케이스엔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입시랑 뭐가 달라? 입시랑 뭐가 달라?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please, please, 어? 정말 검증 안된 사람한테 물어보지 좀 마라. 제발. 아예 안 물어보고 입학 요가 뭐 혼자 해, 그냥. 응. 그게 더 맞아. 그리고 그말 듣고 안도하고 기뻐하고 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내 맘대로 되나? 내가 오죽하면 기도하라 그러겠어. 엄마표 공부 포기하고 엄마가 공부해서 제가 한의대를 입학했다고. 극한 상황 나왔네. 아, 미치겠다. 아, 너무 재밌다. 미소 이해님은 자기가 그냥 자기가 공부했대. 여러분들, 자녀랑 싸우지 마. 상처돼. 그리고 만일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뭐라 그러면 사과해. 그리고 푸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못 헤어져, 자녀랑은. 무한 책임이야, 우리는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예. 그러니까, 약간 여우짓을 해, 여우짓. 그래서 살금살금 넣어서, 그리고 주간개표도 막 애랑 같이 막 재미있게 게임처럼 만들어. 그리고 애도 행복하게 만들고. 아니, 방학인데, 야, 너 이번 방학에, 어? 진도 나갈 거고 뭐할 거야? 이러면 그 엄마 좋겠어. 야, 너 이번 방학에 뭐 하고 싶냐?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엄마가 3일 줄게. 그럼 얘 3일 쭉 하고 정말 게임만 할 수도 있어. 아, 하면 어때? 그것도 있잖아.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다. 3일 게임하는 것도 이제 지가 알아. 내가 게임을 잘 못하는 애구나. 내가 이걸 하나를 이렇게 오래 못하는 애구나. 지가 안 되니까. 응?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알겠지, 여러분들? 자,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합니다. 무자식 상팔자. 에이,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뭐 아이를 못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아니야. 있는 자식 예뻐. 잘해주고 잘 키워서 멋지게 만들자. 우리 멋지게 만들어. 이번 생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거 하는 거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거 롱텀이야, 롱텀.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다 포기해. 성질 급한 엄마들. 오늘 라방은 참깨라면 순한 맛. 그래서 아주 매운 신라면까지 갔나 봐. 그치? 여러분, 샤랑꼬치 라방 재밌죠? 예. 자, 이거는 아마 오늘 곧, 아, 내일 바로 삭제가 될 거예요. 삭제가 될 거고,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고, 여러분이 한번더 봐. 다나님 좀더 하자고? 왜? 기빨려. 그러면 일단 끊게. 끊고, 이거 찍어야 돼서 끊고, 다시, 내가 좀 그래도 컨디션 괜찮으니까, 다시 들어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수다 떠는 거한 30분 더 하자. 끊고 다시 할게.